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만배 주변 인물, 참 인물은 인물입니다. 뭐 좋은 의미에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김만배 주변에서 이제 폭로전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인간 군상들이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사실 세상에 무슨 의리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의리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그런 신념의 인물이란 것은 뭐 소수고 항상 역사적으로 다수는 이익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으면 여러분들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이익이 없으면 다 뭐죠? 어제까지 형 아우하던 사람도 다 냉동이 치고 다 여러분들 도망가는 것이 그게 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권력자가 자기한테 나눠줄 떡이라든지 꿀이 좀 있을 때는 왕창 달라들었다가 그 꿀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망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대갓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이 오지만 대감이 죽으면 절대 문상 안 온다는 건 그게 사람인 거죠. 그게 인간이고 김만배가 지금 이제 그게 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끈이 떨어졌는데 김만배의 가장 치근거리에 본인이 은닉한 수익을 운영시킬 정도의 인물들도 김만배를 협박해 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예. 나는 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예, 옳다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렇게 인간이 생겨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나눠줄 게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는 사람 믿으면은 다음에 본인도 뭐죠? 그냥 작살 나는 거죠. 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표를 지냈던 이성문 씨, 김만배 씨도 성균관 대학을 졸업했고, 이성문 씨도 성균관 대학을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겁니다. 대장동 비리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주 치근거리 측근인 거죠. 김만배 씨를 상대로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성과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표이사인 이성문 씨가 20억을 챙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날고 기고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성문 씨 화천대유 대표이사입니다. 얼마나 믿었기에 본인의 이름 은닉 재산을 관리시킬 정도로 그런 게 최측근이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번은 뭐 한 몇 번 정도 위가 이성문 씨면서 약간 선배인 거죠. 예. 이성문 씨는 자신에 대한 법정 증인 신문을 앞두고 김만배 씨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태는 사업 1등 공신인 정영학 회계사를 서운하게 해서 터졌다. 벼랑 끝에 몰면 김만배 씨 비밀을 폭로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서 변호사가 면담 신청해가지고 만날 때 김만배한테 전해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만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정 감옥에서 여러분들 김만배 씨가 예. 그냥 성과금 명목으로 23억 5천만 원을 그냥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성문 씨도 화천대유 마지막 대표이사죠. 예, 뭐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아무래도 감방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본인하고 직원거리에 있던 김만배를 협박해 가지고 돈을 좀 뜯어낸 겁니다. 예. 그다음 또 재미나는 게 나오네요.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여러분들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자 변호사를 통해서 한 유력 정치인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절대 불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김만배는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캠프에서 당신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정진상 씨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으면 다 덮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이익이 큰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저렇게 고생하는 것도 선거에 이겼으면 절대 뭐죠. 예.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9군데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됐지 않습니까? 포항 북구, 포항 남구, 경주시, 예천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의 동해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10군데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손을 댔지만 그게 잘 작동이 안 된 거죠. 본인들 절대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푹 주무시고 새벽 4시 정도 나오시게 되면 그때 이겨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정도니까 뭐 그때 뭐 거의 뭐 99% 정도는 이재명 씨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프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정진상에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다음에 우리가 되면은 다 딴 친구와 함께 다 덮어씌우고 니는 다 개국 공신으로 인정할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권 인사로부터 뭐 캠프에서 나왔겠죠. 이 사람들이 다 이름 성균관대학 출신입니다.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학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돈을 이제 좀 뜯었던 이승문 화천대유 대표가 다 선배들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 곽상도 씨가 7구 학번이네요. 저하고 뭐 연배가 거의 비슷하네. 이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화천대유에 저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성남의들 대표도 성균관대학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성균관대학 임명이고 이 정영학 씨가 서강대학을 나왔네요. 남욱 씨도 서강대학. 그다음에 또 이 저 정인용 정인용인지 정인용이죠. 그 전략 뭐 기획팀장을 했던 사람도 이제 서강대학 출신의 변호사인 거죠. 여기는 아주 이름이 잘 난 사람이 막 박영수 특검 김수남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씨가 여기 또 끼어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갖고 있는 돈 가운데 한 20억 정도 먹어도 뭐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출신들이고 곽상도 의원만 그게 관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운동권 관련돼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시당 성균관대학교 8일 학번 그다음에 김만배는 성균관대학교 84 학번 대학에 다닐 때 저와 학생운동을 같이 해서 그때부터 서로 친했습니다. 김만배의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성 하천대유 대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에 대해서도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저와 친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이제 어쨌든 뭐 김만배 씨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것저것 좀 다 뿌리는데 잘 됐으면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확보를 했을 텐데 어쨌든 뭐 난감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